블박차는 올림픽대로를 달립니다.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. 이곳에서 나가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올림픽대로. 속도는 높지 않네요. 오른쪽 나갈 겁니다. 으악! 꽝! 에이, 요놈의 차. 아이씨, 왜 거기서, 어디, 처음에 어디 있었어? 여기 가고 있네, 여기. 여기 가던 차가 거기서 끝에서, 이야, 아이 참, 저 차가 가다가, 깜빡이 키자마자 바로, 이야, 앞차가 놀래서 멈추고, 꽝!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? 에이씨, 에이, 거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? 아, 거기는 저거잖아. 안전지대잖아. 안전지대 못 들어오는데, 저희가 쓸 건가? 옳지, 쓰나 보다. 저기 잠깐 섰다 그냥 갔대요. 그냥 가버렸대요. 저기 서서, 죄송합니다 할 줄 알았는데, 저기 잠깐 섰다가 그냥 가버렸대요. 블박차는 포토트럭이고요. 제가 앞차에 대해서는, 요 차에 대해서 100% 해줘야 되는데요. 근데 앞차도, 아니, 빵감서 그냥 가도 되는데, 왜 섰어? 아, 근데 거기서는 그냥 갈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죠. 그래서 이 앞차에게는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. 그러면 요 껴든 차하고 블박차하고의 문제인데요. 과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? 끼어든 차가 더 잘못이다라는 의견이 98%,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%. 블박차도 앞차에 대해서 안전거리 어떤 경우에도 멈출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느냐? 야, 그거는 블박차도 잘못은 일부 있죠. 근데 앞으로 쭉 빠질 줄 알았죠. 오른쪽에 여기 텅 비어 있었잖아요. 쭉 비어 있었는데 보세요. 쭉 가다가 비어 있어서 가는데 외길이잖아요. 여기 신호도 없고 쭉 가는데 갑자기 요 차가 더 밉지 않나요? 저도 이 차의 잘못이 더 커야 된다는 의견입니다. 일반 도로도 아니고 마지막에 거기서 안전지대로. 저 차는 지시위반으로 처벌받아야 되겠죠. 지시위반석으로. 저는 요 차의 잘못이 한 70%? 적어도 60%? 한 60, 70% 돼야 되지 않겠는가?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또 경찰에서는 아, 그 차는 안 부딪혔잖아. 아예 그냥 진로 변경 금지. 거기서 들어왔던 거, 그거 벌점하고 범칙금 그걸 끝이야. 이런 경찰분들도 계시죠. 그건 옳지 않겠죠. 그리고 이 차 그냥 갔어요. 잠깐 섰다가. 그냥 간 거,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? 사고 원인 제공 그냥 가버린 차, 뺑소니다, 뺑소니 아니다. 투표해 보겠습니다. 투표 시작. 뺑소니라는 의견이 88%, 뺑소니 아니라는 의견이 12%. 그거 잠깐 쓰려고 그랬던 건 사고 나는 거 알았죠? 알고도 그냥 가서, 아, 나 때문에 사고 났네? 뺑소니여야 되는데. 그런데 비접촉이면 그 차는 관계없어. 그렇게 생각하는 경찰관은 뺑소니 아니라고 할 겁니다. 이번 사고는 앞차가 내가 비접촉이라서 저는 잘못이 없는 줄 알았어요. 죄송해요. 그러면 그래 봐주는 게 그래 뺑소니는 빼줄게. 대신 너 지시위반으로 처벌받아. 뺑소니냐 아니면 뺑소니는 빠지고 지시위반 사고냐. 그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? 그리고 그렇게 무리하게 끼어든 차의 잘못이 더 커야 옳지 않을까요? 최종적으로 경찰에서는 어떻게 처리할지 나중에 결과 올라오면 또 방송하겠습니다. 우리 보험사한테 앞차에 대해서는 100% 다 해주고 그 앞차에 대해서 부상금 제대로 청구하라 그러세요. 여기에다 100% 주고 그리고 요 차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부상해 올 수 있을까요? 그리고 그 나중에 분심이 갔다가 잘 안 되면 소송해야 돼요. 소송하게 되면 본인이 꼭 보조 참가 신청하십시오. 그래서 주인의 힐 갖고 본인이 직접 소송에 참여하십시오.